같이 있으세요. 짜잔. 네, 오늘은 저희 트레저가 셀프캠을 찍는 날인데요. 다른 티로그보다는 조금 더 사실적이고 리얼한 느낌의 티로그인데요. 미션 같은 미션을 받았는데요. 한 시간 동안 이제 메모리 카드가 한 시간 저희가 그걸 채워야 하는 그런 미션인데요. 큰일 났네요? 아까 씻는 것까지 찍을 걸. 브이로그 한 시간을 찍고 오라고 하셔가지고 의심이 되는데 뭐 있을 것 같아요. 뭐 먹을 것 같은 거 뭐 100% 있을 것 같은데. 저의 일상은 여러분 보다시피 똑같아요. 저는 첫 번째 일어나는 거를 시작을 해야겠다. 일어날게요. 상황극을 할게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여기 들어와가지고 할게요. 아, 잘 잤다. 잘 잤다. 이거 어떡하냐. 작업하는 걸 들려드릴까? Listen carefully 해주세요. 뭐가 미안해, 뭐가 미안해, 뭐가 미안해, 틈에. 널 죽도록 아프게 만든 놈이 바로 여기 있는데. 그만 미안해, 그만 미안해, 그만 미안해, 틈에. I'm so freaking bad boy. 더럽게도 못만나. 사랑할 자격조차 없는 나를 잊고. 너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 만나. 적인 말들로 난 널 꿈에 이런 못난 나에게서 떠날 수가 있게. I'm so freaking bad boy. 너무 오랜만이다. 근데 저 부끄러운데요. 너무 부끄럽긴. 보여드려야지 많은 분들한테. 너 꿈 아니야? 나의 걸음이 축처진 지 너무 오래. 다른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 당최 보이지도 않네. 나 같은 남자를 만나지 말아야 해. 나 같은 남자는 바보 같기만 해. 나 같은 남자를. 말이 길었네. 네, 여기까지. 작업편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죠? 안녕하세요, 트레저 아사입니다. 컵누들 먹방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먹방이 원래 뭐지? 그냥 먹는 거겠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잘 먹겠습니다. 오늘 한 끼도 안 먹어가지고. 원래 컵라면 같은 거 먹으면 안 되는데 이건 또 다르죠. 이건 컵라면이 아니에요. 컵누들. 얘기를 해야 되죠? 무슨 말을 해야 되지? 그냥 맛있으면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100% 뭘까인 줄 알았거든요. 트레저 메이커라는 단어를 다섯 번 이상 안 말하면 벌집 받기 이런 거. 트레저 여러분들, 제가 지금 보시다시피 머리가 너무 많이 길어서 이발을 하고 왔는데요. 윤재혁의 삶을 이제 공유해 드려야 되는 부분에서 이제 저는 무엇을 보여드릴 것이냐. 제가 쓰는 향 뭐냐 이렇게 질문을 많이 주셨었는데 저 이거 씁니다. 광고 아니에요. 제 방을 공개합니다. 르르르르. 네. 수소에서 예전 관장 씻고요. 네, 이게 1차 자전거. 예. 그때도 이렇게 갔었죠. 벌써 까마득한 옛날이네요, 그것도. 왜 이름이 따릉인지 아세요? 몰라. 따릉따릉 해가지고 따릉이죠. 진짜? 네. 근데 그거 어플 해야죠, 정우씨. 아, 저 여기 맞아? 검색을 해볼까? 여긴 거 같는데? 여긴 거 같은데? 예? 제 위치가 안 나와요. 아니, 쉽지가 않네. 비밀번호 찾았다. 다시 만들어야 돼. 누구세요? 정우야. 아, 재밌겠다 오늘 진짜. 와, 정말. 이거를 그럼 추가해야 되는데, 카드를 추가해야 되는데. 데이트. 카드를 안 들어가는데. 와, 너무 골치 아프다. 야, 진짜 이거. 우리 사랑
어떤 추억에 아직 잊지 말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목요일에 지금 오늘이 토요일인데 제가 목요일에 운동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것도 해가지고 지금 몸에 알이 너무 많이 비겨서 인기가 일으켜서 보고 있고요. 토요일에 러닝머신 뛸 때요, 인기가 저번 주에 했던 거 모니터를 합니다. 맨 처음에 1차적으로는 MC 편집본으로 모니터를 하고요. 아예 인기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요. 예, 가수분들 무대가 끝나고 바로 멘트가 시작될 때 자연스러운지. 네, 여기서 인사드릴까요? 다음 주에서 어디 가요? 다 같이. 이게 문제의 그 장면. 정말 괴로워하죠? 정말 괴로워합니다. 뭐 귀엽다고 해주시지만 또 이제 이게 이런 잦은 실수들이 반복되면은 또 이게 실력으로 되기 때문에 한 번은 봐주셨던 걸로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이제 좀 뛰어야겠죠? 오늘 시킨 밥은요? 자, 연육 덮밥이라고 하는데 하루에 한 끼만 먹잖아요. 제가 한 번 밥을 시킬 때 좀 맛있게 시키는 편인데요. 여러분도 좋아하시나요? 위버스에 지훈아 뭐해? 라고 하셨거든요. 많은 팬분들께서 오늘 뭐 했어? 지훈아 뭐 했어? 막 이렇게 자랑도 하시고 해주시거든요. 근데 댓글이 너무 많아서 댓글이 글 하나를 올리면은 댓글이 40개가 오니까 일단 바로 댓글 다 못 달아드려요. 이렇게 좀 죄송하지만 최대한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댓글 달아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왜 이렇게 배가 부르지? 오늘의 밥은 리조또예요. 애석하게도 오늘의 첫 끼입니다. 맛있어. 오늘 주말이에요 제가. 근데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주말에는 꼭 제가 먹고 싶은 거 먹거든요. 여러분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손님이 왔어요. 지금 막내 운동하고 왔습니다. 예, 땀입니다. 오늘 뭐 런닝머신 좀 뛰고 뭐 워크 운동 한번 하고 근력 운동 많이 하거든요. 벌크업 하고 있다니까요. 안녕하세요. 저도 방예단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떤 모습들을 이제 카메라에 담아야 될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아무것도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목은 하나두라는 노래고요. 나는 슬퍼하지 않는다 하나두, 이런 노래입니다. 슬퍼하지 않아 하나두, 너가 깊게 박혀 있어도 신경 쓰지 않아 한 번 더 와달라면 떼쓰는 리피드. 이런 느낌인데요. 사실 제가 이 작업실을 이제 사용하게 되면서 또 그때그때 느끼는 것들을 바로바로 일기장처럼 할 수 있어가지고 그게 굉장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짜란! 좀 작업을 하다가 약간의 그 리프레시가 필요해서 제 자작곡 랩 좀 하다가 다시 가려고, 다시 작업하러 가려고 해요. 최초 공개입니다. Let's go! 목걸이 깨졌어. 이거 봐요. 이게 바로 연습을 열심히 한다는 중하니까요. 짜란. 저는 지금부터 SNS로 우리 팬분들과 지금 소통을 하려고 합니다. 주말 잘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일부러 지금 그 이거 이 사진에 이 캠이 살짝 보이게 찍었거든요. 스프 아닌 스프로 한 거예요 지금.
팬분들과 대화를 하면은 우리 못 빼잖아요 직접. 근데 이걸 하면은 뭔가 가치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뭔가 너무 좋아요. 팬분들과 뵈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종종 놀곤 해요. 재밌어요. 아이고, 제가 방금 학교를 끝나고 이제 숙소로 복귀를 했는데요. 학교에서는 이제 부득이하게 또 촬영이 또 안 됐기 때문에 오늘 저희 숙소에서의 저의 리얼한 하루 일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마시오형 방에 게임을 하러 왔고요. 아, 근데 뭐 해야 돼? 형 얼마 지었는데? 4분. 형은 내일 버틸게. 김인이야? 네, 알려줘. 왜? 나 본체 배터리가 부족하대. 저희 숙소는 마시오형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저랑 가위바위보 하실래요? 안 내면 감자가 걸어가다 접었다 가위바위보. 하나 빼기 1. 지금 솔직히 이기신 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게임을 좋아하시는지 댓글로 적어주시면.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게임을 업데이트 하고 있는데요, 일본에서 짐이 와가지고요. 그걸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만약에 상황이 좋아지고 이제 일본에 가시게 된다면 꼭 먹어야 된다는 일본 음식 같은 거 제가 한번 추천해 드릴게요. 언박싱 좀 하겠습니다. 와, 코코아 이치현 컵라면 하카타 돈코츠 라면. 이거 짠 맛있습니다. 하이츠, 이거 이제 이거를 꼭 드셔봐야 되는데요. 안녕하세요. 게임을 하고 나면 한번 이거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이제 제가 제 친구한테 한번 전화를 할 건데요. 여보세요. 어, 제 절친 박정우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여보세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왜요? 아, 여기는 찍고 있어요. 어? 예, 여기는 찍고 있어요. 아, 준기 형 나왔습니다. 누구야? 준기 형. 누구야? 정우. 너 루토한테 선물 받았냐? 아니, 루토 나한테 그런 거 안 줘. 난 받음. 뭐 줬는데? UFO 라면. 난 왜 안 줌? 너니까 안 줌. 너니까 안 줌. 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까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조금 얼굴 가리도록 할게요. 아니, 언제 와? 언제 들어? 이거 게임 할 때 쓰는 안경거든요. 아, 나 안 해. 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1등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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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해보자. 카메라 까먹고 있는 거 아니야? 카메라 얘기해줘. 야, 이분 뒤에 꺼지는데? 네, 여러분들 이렇게 저희 일상 저희 일상이라고 하기엔 너무 게임만 했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께 저의 진짜 리얼한 일상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진짜 리얼해. 하루하루 하루하루 정말 행복한 게 행복하고 건강한 게 저는 되게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시고. 그럼 저는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학교를 갔는데 중간고사가 얼마 안 남았다 해가지고 공부하는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어디까지 공부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 우리 중간고사 어디까지 해야 되냐? 아, 여깄다. 오케이, 해야 될 거 엄청 많네. 고설. 그래서 여기서 또 이제 네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1인칭 주인공 시점, 1인칭 관찰자 시점, 3인칭 관찰자 시점, 3인칭 관찰자 시점, 3인칭 관찰자 시점, 3인칭 관찰자 시점, 아이, 3인칭 관찰자 시점, 그, 다. 근데 이게 좀 중요한지 안지는 좀 모르겠어요, 사실. 뭐, 알면 좋죠, 뭐. 그러니까 1인칭 주인공 시점은 내가 주인공인데, 1인칭 관찰자 시점은 내가 주인공이 안 돼요. 오, 약간 좀 유식해졌어요, 사실. 뭐, 올백 각인가? 드레자 마셔입니다. 이제 뭐 하려고 좋지. 이거 제가 방신혁을 좋아하는데요, 방신혁하는 신을 찍을 수는 없는데요. 이제 이륙제
이제 제가 입욕제를 써가지고 에메랄드 냄새도 너무 좋아요. 이거 그 신은 찍을 수 없지만 여러분들께 제가 항상 하는 하루의 마무리를 이렇게 한 2시간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이것만 찍는데요. 와, 혼자 이렇게 찍으니까 너무 어색한데. 여러분, 행복한 하루 보내셨나요? 아, 보낼 수 있었나요, 오늘도? 네. 혀가 작고요. 빠! 내 이름은 도영이라고 하네. 숙소에 와서 가장 먼저 하는 건 헤어 메이크업을 지우기, 눕기, 배고프면 먹기, 놀기, 잠자기.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또 빠뜨린 게 있었어요. 도태민은 챙겨 먹습니다. 피로가 많이 쌓이면은 안에 이제 혓바늘이 많이 나는 편인데 안 나기 위해 제가 비타민 꼭 챙겨 먹습니다. 비타민을 꼭 챙겨 먹는 남자 잊지 말아주세요. 또 비타민도 되게 다양해요. 정말 비타민 없으면 안 돼요. 이 각도가 제일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부터 눈 감으면 내가 이긴 거야. 어? 봐줬어. 내가 방금 봐준 거야. 다시 눈 감기만 해. 어? 어? 바로 잠을 자야 될까? 아니면 씻고 자야 될까? 일단 마슈 방을 가서 해결책을 찾아볼게요. 시우영방입니다. 박수. 아, 자, 진짜? 보세요. 우리 베이비들 어떤 게임 좋아해요? 베이비들. 아! 깜짝이야. 진짜 항상 안 해서 죽었어. 피곤하네요. 이게 제 대본이거든요. 저의 인기가요 대본 연습 루틴은요, 딱 내가 한다 생각하고 한번 이렇게 쭉 한번 읽어봐야 돼. 그 다음에 이제 톤 정리랑 이름이랑 곡 제목 이런 거는 절대 틀리면 안 돼요. 그 두 번째 무대랑 잠깐 잠깐 보는 거죠.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그리고 또 이제 노래 가사로 대본을 작성해 주시는 그럴 때가 많으셔서 아직 MC한 지 한 달밖에 안 돼가지고 꼼꼼하게 하지 않으면은 불안해요. 그럼 뭐 카메라 의식하지 않고 연습할게요. 인기가요. 인기가요. 뭐? 찾지 말라고? 그래, 그럼 찾지 않을게. 찾지 않을게가 이제 김지한 선배님의 곡 제목이기 때문에 이걸 좀 더 임팩트 있게 주는 그런 연습을 해야겠고. 그래, 그럼 찾지 않을게. 어색한가? 노래 춤 연습만큼 많이 해야겠죠? 많은 분이 보시니까 아이로 돌아갈 준비하시고 뮤직 스타트. 아이, 왜냐 승윤이 형의 무대 촬영이기 때문에 아이야 아 아이야 떼창 녹음한 거 알죠? 저 저랑 정우랑 예담이랑 현석이랑 했습니다. 아 이거 또 이 아이야에 이 대본 연습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딴 데로 새는데 승윤이 형이 얘들아 2절 가사에 너네 이야기가 있다 이러시는 거예요. 동생아 좀만 천천히 와라. 이게 트레저 친구들을 위한 가사였다니 몰랐죠 여러분들? 모르실 마죠. 근데 다성변만 아는 얘기긴 한데 저 대본 연습하고 있었죠. 이제 일요일마다 여기 등촌동에 오는 게 점점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쉽고 대본 연습 마저 하고 그리고 잘게요. 이 메모리 이 카메라 메모리를 좀 아꼈다가 이제 인기가 준비할 때 봐요. 이제 이게 슉 하면은 저 내일이 나올 거예요. 그럼 안녕. 트레저와 함께 달려 Ready for action, let's go. 저거 물을 찾으러 트레저 앞에